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계속 스포츠 쪽만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. 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다니까. 선생님 홍명보도 모르시는 분. 모르지 나 처음 볼 수밖에 없어. 내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아. 이분도 모를 것 같은데. 모르지 당연히. 농구 선수거든요. 모르지 당연히. 허운. 허운은 몰라요. 그러니까 후는 동생인데? 그 어떻게든가 나한테 그냥 사주만 던져서 물어보세요. 나는 잘 모르니까. 왜 그 사람을 왜 봐야 되는지를 나한테 뭐래? 아, 대단한 분의 아들인데. 아 그렇구나. 그렇다고 농구 대통령이라고. 아. 허재는 아시죠? 허재. 아니요?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. 이름만 들어보셨어요? 얼굴은. 신뢰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. 근데 뭐 내가 앞으로 내가 스포츠를 자주 볼게요. 알겠습니다. 이분이 93년. 93년. 8월 5일생이요. 8월 5일생. 뭐 유튜브 보는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니까 굳이 할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지금 머리는 되게 똑똑한 사주인데 네. 머리도 똑똑하는데 올해 수에 네. 작년 올해 수에 인간의 구설이 들어 있다 그래. 네 맞아요. 어 인간의 구설이 꽉 들어 있어서 잘못하면 망신 수도 있고 금전에 손해도 있을 거다. 이 사람 그게 들어와 있어 지금. 그래서 올까지 잘 넘어가야 돼. 올까지 잘 넘어가야지 뭔가가 자기가 이 남자분 이길 것 같이 막 하는데 이거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. 이 구설수가 내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이 사람이 그 잘못하면 이렇게 쌓았던 게 조금씩 조금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야. 이 팬이 이분이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. 아 농구 선수 중에서 현재 지금 인기 1등.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지만 그냥 인기가 이만큼 올라갔어. 네. 근데 그게 이 구설 관제 구설돌에 조금씩 조금씩 내려올 수도 있어. 작년 올해 수가 그래 이분 수가. 그러니까 그동안 좋은 수였기 때문에 다 덮어줬어. 이런 구설이 덮어진 거야 이 사람한테.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은 덮어진 게 덮어지는 건 뭐야? 옆에서 누군가가 찔러질 않았다는 얘기잖아. 근데 작년 올해는 안 좋으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이 사람을 찌르는 거야 지금. 무슨지 알죠? 대표님. 그래서 올해 잘 넘어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자기가 아무리 당당하다 그래도 조금 피곤할 거라는 얘기.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 농구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경을 딱 쓰고 운동을 해야 이게 또 잘 들어가잖아. 나는 모르는데 그래. 근데 내가 아니 무시를 해도 그런 일을 끼어 있으면 구설을 들어 있으면 어떻게 돼? 내가 이런 거 할 때 골이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잘못 들어간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팬들이 뭐라 그러겠어? 네가 네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러지. 그러면 그때부터 욕을 먹는 거지 이제 또. 지금까지는 편이 좀 있어. 근데 이제 운동을 해서 이제 경기에 나가서 이 사람이 별로 이제 잘 못해?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욕을 더 먹는구나. 그럼 욕을 더 먹을 수 있어. 왜? 지가 선수면은 안 건드렸어야지 사람을. 그지? 그렇게 만드는 거는 이 사람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? 당연하지. 이 사람이 문제도 있는 거야. 성격도 마주치니까 소리 났을 거 아니야. 아무리 그 아가씨가 그런 아가씨라도 이 사람이 당기지 않았으면 이 아가씨가 가겠어? 이 아가씨는 돈만 주면 되잖아.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나하고 저게 좀 손을 걷어야지. 안 그래? 아무리 자기가 잘 나가고 인기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이렇게 소문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잖아. 야 할머니 그래. 네가 수가 안 좋고 작년 올해 구설수가 있으니까 이런 게 터지는 거다. 올해 잘 넘어가지 않으면 망신수까지 될 거다 이래. 아무리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떠들어도 이게 망신이 될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정신적으로 이쪽에서 빡 해대면은 내가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요. 대표님 이런 거 찍을 때 나 막 잔념이 있어. 막 아 뭔가가 지금 걸려있는 게 있어. 그러면은 이게 재미있지 않잖아. 그쵸. 똑같은 거야 이거 지금. 내가 보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게 그 후루룩 무너지게 생겼어 잘못하면. 이미 좀 많이 무너진 것 같던데. 그러니까 더 무너지게 생겼다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잘못했고 실수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합의 받아서 그냥 해결을 했어야 돼. 아무도 모르게.
굳이 이거를 왜 밝혔나 보다 좀. 내 말이 그 말이야. 이거는 왜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밝히면 안 되고 그냥 좋게 해결을 했으면 그쪽 아가씨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. 자기도 그 저기 경우니까 그지. 근데 자기는 당당하다 생각하고 그랬지만 아가씨가 이만큼을 요구했으면 추측해서 그냥 조용히 해결을 했으면 좋잖아. 이게 지금 국민이 다 알게 돼서 이 사람이 운동할 때 잘 못하면 네가 그것도 나쁜 짓이라고 이제 그때는 욕먹는 거. 그렇게 해 있어 오래 내가 보니까. 그러니까 내가 수가 좋을 때는 내가 가서 뭔 짓을 해도 잘 덮어지는데 작년 올해까지는 이 사람이 수가 바닥이란 말이야 잘못하면. 그러니까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잘못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아 올해. 지금 자기는 당당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. 당당한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 가서 장게 잘못된 거잖아. 솔직히 얘기했어. 집안이 농부인 집안이거든요. 아버지도 우리나라에 가장 아버지한테 난리 나겠지. 진짜 아버지 성격도 보통이 넘으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이 그 아버님도 아버지도 이제 작년에 좀 구단 안 좋은 구단주였거든요. 네. 근데 거기 뭐 선수들 급여도 못 주고 하여튼 뭐 이분이 잘못한 건 아닌데. 그렇지.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. 맞아요. 영구 제명됐어요. 그리고 이제 1년 좀 지나서 또 이제 큰아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디 집안에서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예, 수가 지금 수돌이 그 거기에 그동안은 빵빵하게 잘 나갔는데 작년 수부터 걸리는 게 있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이런 거는 아무리 자기 그 여자가 아무리 마음에 든다 그래도 이런 일은 길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. 그냥 한두 번 딱 하고 결혼할 여자 아니었으면 딱 정리를 했어야지. 여자는 항상 언젠간 이렇게 큰일 하는 사람, 뭐 하는 사람한테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사가 된다 그랬어. 그 아가씨는 그게 직업이지만 이 사람은 그래 남자니까 한번 가서 그랬으면 그걸 끝냈어야지. 이렇게까지 끌고 온 거는 이 사람 운이 잘못됐다는 얘기. 이 사람 자체도 잘못됐지만 근데 내 맘대로 되지 않아. 운이 이렇게 확 나쁘게 쳐들어올 때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잘못하면 욕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지금보다 더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어. 그러면 그때 후회하면 뭐 하겠어? 어떻게 보면 멀긴 했는데 몇 달 지나면 또 이제 개막을 하거든요. 보면. 그것도 쉽지 않은 이런 사람 타격이 있고 내가 좋은 운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잊어버리려 그러면 좀 시간이 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갈 수 있죠. 올 이빨이 갈 수도 있잖아. 내년 가서 좀 수러들 수 있지만 이게 끝나지 않으면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. 그 아가씨도 내가 봐서 보통 넘는 아가씨야. 얘 개심죄에 걸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개심죄? 왜 그냐면 그 아가씨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자기가 뭐 하루 종일 저기 하고 뭐 돈 받고 이랬으면 끝나는 거잖아. 근데 뭔가 개심죄에 걸린 거야 이분이. 그거 짧게 이게 아니고 좀 오래 만난 것 같긴 하더라고. 뭐 3년인가 뭐 그러니까 뭔가 개심죄에 걸린 거야 내가 개심죄. 딱 봤을 때는. 그래서 이것도 내가 운이 좋을 때 아가씨랑 헤어지는 형국이 되잖아. 그러면 이렇게 터질 일이 없지. 근데 내가 헤어진 지 꽤 되고 내가 사대가 안 좋을 때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사람은 항상 운이 항상 좋을 순 없어. 안 좋은 운도 있기 때문에 그 대비를 해야 돼. 그래,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일을 안 만들면 좋은데. 당연하지. 이렇게 됐을 때는. 그렇지. 그래서 근데 어떻게든 제가 만약에 뭐 상황이 안 돼, 3억 줄 돈, 뭐 어떻게든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.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그 상대하고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지. 거기에 변호사가 끼고 뭐 하지만 본인 1대1로 만나서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야. 좀 깎아달라면서. 아니 깎아달라 그러든지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진짜 이것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 하고 우리 이렇게 너나 나나 조용히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지. 왜냐면 나중에 변호사비 주고 뭐 주고 그러면 별볼일 없잖아 아가씨도. 근데 뭐 남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여자 쪽도 그렇니까. 그렇다고 만약에 달라 하면서 거기 변호사 샀으면 이쪽을 안 사겠어? 돈 많은 집에서? 허웅이 먼저 사서 이제 여자도 산 거 같아. 그러니까 양쪽 변호사들이 만만치 않게 했지만은 나중에 결국 보면 있잖아 변호사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 이게. 왜냐면 이혼 소송도 그렇다.
양쪽이 맡아갖고 그거 몇 프로 계속 싸움하다 이쪽이 이기지? 이긴 사람도 변호사 별불 나중에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야 이게. 그래서 이런 일도 마찬가지야. 그냥 될 수 있으면 둘이서 만나서 둘이서 그냥 옛날에 좋았던 그것도 있으니까 서로 좋은 마음으로 좋게 해서 합의를 보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. 근데 이 사람네 양쪽 다 변호사 샀는데 그렇게 되기는 끌렀지 뭘. 안 그래? 그게 변호사 사기 전에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운이 조금 내리막을 탔다고 보면 돼. 내리막을 타면 거의 3, 4년 가. 잘못하면. 이게 우리도 잘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지면 순간이잖아. 근데 올라가는 것도 순간이야. 그 운동선수로서도 이제 서서 잘못하면 서서 내려. 내려가지. 100% 내려간다는 게 나이가 지금. 34시면. 그리고 지금 100% 좀 막바지가 돼버릴 수도 있어. 운이 지금 보니까. 그러니까 안 좋지. 이분은 또 이 나이가 맞다 그런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도 조심하셔야 돼. 내년에도? 내년까지도 조심하셔야 돼. 아직 선수 생활을 한 4, 5년 더 할 텐데. 32이니까. 그러니까. 보통 한 30대 후반까지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젊어도 돈 차트 벌어놓으면 뭐하냐. 나이 먹어서 명예랑 돈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.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. 그래서 늦게 복이 있는 사람이 더 낫다는 얘기. 이번에 그러니까 홍 선수는 여복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여복이 아니고 이건 여복이 여자를 조심해야 거지. 되는 그렇지. 결혼하고 이거는 또 별개야. 솔직히 얘기해서 차라리 결혼할 여자를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났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솔직히. 그거는 좀 보이세요? 괜찮아요? 아, 그 와이프 복도 별로 없어요.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. 이 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하얀기가 있어. 의외네. 외모는 안 그래. 안 그래. 보통 그런데 얼굴하고 속이 틀린 약간 틀려 이게. 이분이 하얀기가 있으니까 이런 데 가서 운동하다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래 할머니가. 그래서 올해 수준에 잘 합의를.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남들 보기에 돈을 많이 이렇게 많이 벌어놓은 것 같은데 또 여기 집안도 그렇게 돈이 많아 보이지는 않아. 뭐 엄청 많지는 않을 거야. 그냥 보통인데 이렇게까지 주기는 좀 저기 할 수도 있다 그래 할머니가. 그러니까 또 그래서 또 샀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빠 뭐 애들 둘이 다 저기라 그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돈이 많이 보이진 않아. 내가 봤을 때는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